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리나 게오르규가 국내 오페라 공연에서 상대 역의 앙코르 노래에 항의하며 갑자기 무대에 난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관객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없이 공연을 마무리지어 공연장 측이 공식 사과문까지 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오페라 토스카 공연이 끝나고 배우들이 관객에게 인사하는 커튼콜입니다. 이 공연의 주역이자 오페라 슈퍼스타로 불리는 안젤라 게오르기가 잠시 무대의 모습을 비치더니 환호와 함께 야유가 쏟아지자 이내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앞서 게오르기는 자신의 상대 역을 맡은 테너 김재영이 객석 환호에 한 번 더 곡을 부르자 무대에 나와 이것은 독주회가 아니다. 나를 존중해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앙코르 공연을 방해했습니다. 게오르기는 공연을 끝까지 마무리하긴 했지만 커튼콜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SNS에는 너무 오만해 보였다, 내 돈 20만 원 내고 기분 망치고 돌아갔다 등 관객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안젤라 게오르기 측의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 한국 관객에 대한 사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92년 데뷔해 30년 넘게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안젤라 게오르규는 공연 전 간담회에서도 다른 배우 발언 중 끼어드는 돌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페라의 많은 빌런 역들 중에 이렇게 악역을 잘 표현한 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And you are the chief of the police in that epoch. Si. Imagine, my God. 거장 푸치니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무대가 세계적인 소프라노의 돌발 행동으로 한국 관객들에게 좋지 않은 기억을 남겼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유조차가 다른 차량과 정면 충돌.